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 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뿌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주가 3제곱미터당 136마이크로그램, 횡성과 영월이 99, 평창은 91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곳에 따라 안개도 심해 영월의 가시거리가 1.3km, 원주가 1.7km 등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해 농도가 매우 높다며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준 영월 공무원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무원들은 무등록 업체인 줄 알면서도 관련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의 한 측량 업체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주차장과 주변 교차로 세무서 주차장 공사의 측량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생태습지 탐방로 공사 등 지난 5년간 영월군이 발주한 179건의 측량 사업을 도맡았고 측량비로 모두 16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등록하지 않은 설계 업무까지 진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무원들도 무등록 업체인 줄 알면서도 설계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월군 토목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특정 업체의 측량 일감을 몰아주고 설계 업무까지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례적이라고 말을 했지만 무등록 업체거든요. 근데 무등록 업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다가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계속 줬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문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영월군은 10여 개 지역 건축사무소에 측량과 인허가, 용지 변경 등의 업무를 나눠 일감을 발주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혐의는 시인하지만 한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했던 간접적으로 해왔던 걸 갖다가 등록을 안 한 업체, 그 강원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한 업체 일한 거를 우리도 터지기 전까지도 몰랐어. 한편 경찰은 공무원들이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 세계의 65%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시장 조사기관을 통해 16개 나라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 한국인 응답자 중에는 75%가 성공한 대회라고 답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계된 시간은 9억 6,900만 시간으로 4년 전 소치 대회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